미디어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언론의 과학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이슈 앤 미디어 시간입니다.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는 영화 불법 다운로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해 오셨습니까? 예,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핵심적인 주제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영화를 혼자 볼 목적으로 다운받아서 볼 경우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처벌을 받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사용하면 어째서 법적인 제재를 받는가, 이걸 불법이라고 얘기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실 지난주에 저작권법 이야기 다루면서 김장훈 씨는 이번에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고 재판 받으러 가도 가지 않아도 네.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컴퓨터 관련된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저작권법이 여러 가지로 나눠지고 있는 네.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와 관련해서는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식재산권과 저작권 등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식재산권, 이른바 그 지적재산권이라고 예전에 했던 그런 것들은 문화나 예술, 작품 그리고 산업활동 등 인간의 그런 지적인 창작활동의 결과로 생기는 그 모든 무형의 소산물에 대한 권리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이제 과일을 재배하거나 뭐 공산품을 만드는 경우에 뭐 노동력이 얼마나 들어갔고 뭐 비료가 얼마나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그 원료들을 이제 그 산정하기가 쉬운데 이런 정신적 산물들은 산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인간의 그런 창의적 가치 이런 것들을 재산권으로서 보호받는 권리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지식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 이러한 지식재산권은 크게 뭐 산업재산권, 저작권으로 나뉘는데 최근에는 여기에다가 신지식재산권까지 이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이 신지식재산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것을 복사해서 이용하는 것, 이런 것들은 좀 개인적인 이용이라고 할지라도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좀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근데 영화 같은 거는 뭐 개인적으로 보려고 복제하는 거 괜찮고 개인 소유하는 거 괜찮다고 했는데 이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는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우선 그 해당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나 또 회사라고 볼 수 있는 저작자의 권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저작자는 뭐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지만 특히나 그 복제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중에서 그 하나의 하위 부류라고 할 수 있는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업로드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는 것도 일종의 그런 복제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저작권자의 명시적인 그리고 또는 묵시적 허락 없이 다운로드한 경우에는 당연히 복제권 침해가 성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야기한 김장우 씨 사례도 사실은 복제권 침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런데 한편으로 그 저작권법은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뭐 저작권이 제한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럼 컴퓨터 법적으로 프로그램도 그럴 순 없는 네, 건가요? 컴퓨터 프로그램도 그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것들 컴퓨터 프로그램은 좀 더 확대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이제 일종의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서 조항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는 저작권법 제101조 3 1항에 나와 있는데요. 프로그램의 종류, 용도 그리고 또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심하게,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많이 뭐 복제를 많이 한 거다거나 네네.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뭐 문서를 작성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것이 위법하다, 이렇게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조금 헷갈리는데요. 네. 명확하게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 저작권법 30조에 의해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가능한데 그런데 이 101조에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는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이런 건데 그럼 이 조항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 101조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적인 복제 규정으로 그런 것들을 이 저작권이 좀 제약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조금은 저작권법 신경 쓰지 않더라도 뭐 사적인 거 내가 단순하게 잠깐 한번 이용하는 거 사적으로 이런 것도 문제가 될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런데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막대한 투자를 해서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것들을 사람들이 구매하지 않고 뭐 디지털 복제를 통해서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개발 비용을 회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개인의 창작 의지를 떨어뜨리고 또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체적인 침체를 또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이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특별한 다시 이제 법들을 개정을 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또 규제를 저작권에 대해서 더욱 인정해주는 그런 법이 조항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쭉 들어보니까 법으로 어떻게 단정 짓기가 애매한 상황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개개인이 다 상황이 다르니까. 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영화의 사적 이용도 마찬가지로 영화도 블록버스터 억대 돈 들어가고 수백억 그렇죠. 들어가면서 돈 무지하게 투자를 하는데 투자했는데. 사람이 그 영화관 가서 돈 내고 안 보고 아니면 네. 콘텐츠 다운로드 받을 때 다운로드 비용 안 내면 네. 손해보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맹점인데 지적하신 부분이 법의 배경상, 철학상 합당한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린 제 101조 부분들은 2009년 4월에 신설된 조항인데 그것은 정확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라고 이렇게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특례. 즉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엄밀하게 따지면 영화 등도 이제 사적으로 복제해서 이용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당연히 지적인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에서 개별적으로 이제 규정을 함으로써 좀 차이를 두고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철학적으로는 계속 돈 드린 만큼 이거 제작권들을 계속 보호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한편에서는 그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저작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용할 때에는 모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P2P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더욱 이제 뭐 어떤 조항에 따르더라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P2P 서비스를 통해서 다운을 받던 경우에는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용했다고 해도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P2P 서비스 뭐 예, 예. 얘기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하게 되면 일종의 배포 행위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운 파일을 공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다운을 받고 있더라도 사실 내 다운받은 파일이 그 사람들에게도 또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내 하드로부터 공유를 받거든요. 그래서 다운과 동시에 배포 즉 불법 복제가 일어나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불법이게 되겠죠. 예, 뭐 예전에는 그냥 올라가 있는 거 서버에서 다운로드 받는 게 끝이었는데 P2P, 뭐 요즘 말하는 토렌트 그런 네. 거가 다운로드 받는 동시에 그걸 뿌려준단 말이죠. 이래서 그렇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것을 다 법적인 문제로 치부하다 보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런 문제가 맹점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듣고 있어도 참 저작권 관련된 조항들이 참 복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과학 관련 저작물 잘 보호가 되고 있습니까? 디지털 저작물 같은 경우에 그 쉽게 복제가 또 가능하고 그리고 일상적으로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다운받으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저작권의 반대 개념으로서 되게 과학 지식을 또 옹호하는 그런 것들의 과학 지식 공유를 주장하는 분들은 카피레프트 운동 등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작권 내 지식 재산을 이제 무료로 나눠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콘텐츠를 이용하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아 이게 저작권을 지켜야 되는지 아니면 카피레프트처럼 우리 인류의 지식을 공유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과학 저널리즘은 어떻게 보면 과학의 저작물을 풀어서 이제 공유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공적인 임무에 앞서서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게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없도록 이렇게 과학 저널리즘이나 이런 것들도 좀 주의를 하고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물리적으로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것처럼 컴퓨터가 있으면 이것을 가져가면 훔치는 건데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디지털 매체들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중요한 점은 이것도 재산이다. 이것도 남이 만든 물건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예. 지금 사실 디지털 창작물의 경우요. 컨트롤 C, V 하면은 쉽게 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가 모르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제도 그리고 저작권 교육이 뒷받침되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와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